산을 이루고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에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바다로 흘러들어온 쓰레기 때문에 이 해양 생물들의 생명까지 이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고 쓰레기를 줍는 일만큼 지구와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이 답이다 해서 어떤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좀 정중하게 여러분께 좀 안전하게 오프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사실 지금 보시죠. 지금 저희가 오늘 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 오늘 줍깅, 오늘 무의도에서 줍깅도 하고 환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기상 악화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이 중부지방의 그 비, 바람, 그다음에 여러 또 이 폭우가 많이 지금 시작돼서 좀 방송을 위해서면 또 이제 바닷가로 가야겠지만 또 안전을 또 생각해서 저희가 오늘은 정말 아쉽지만 바닷가 이 섬으로는 못 가고요. 저희가 그래서 또 환경을 또 실천하고 또 친환경을 또 실천하는 또 이 식물원에 저희가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뭔가 좀 편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 정말 몸을 불살라 정말 열심히 환경을 위해서 달리고 싶지만 환경을 그러고 싶지만 저희가 또 안전을 또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환경을 사랑하는 개그맨 환계 정현수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아, 이쪽입니까? 가시죠. 그칠 줄 모르는 빗속에도 이 초록초록 푸름을 머금고 이 싱그럽게 피어나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식물과 사랑에 빠져서 사계절 늘 푸른 식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엄청 한창 일하고 계시는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농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지금 화초를 가꾸고 있어요. 지금 화초를. 여기가 지금 농원인데 새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여기가 어떤 친환경적인 그 정말 잘 가꾸어진 그 지구에 와 있는 느낌인데 여기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지금 바닷가가 앞에 있고요. 바닷가. 그 바닷가 앞에 바로 저희 농원이 있어요. 자연과 함께 자연이 옆에 주변에 다 있으니까 이 자연을 더불어서 다른 뭐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흡수해서 뭔가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러셨다고. 아니 진짜 여기 보니까 원래 사실은 저희가 줍깅을 하러 왔어요. 쓰레기 줍깅을 좀 이렇게 하러 왔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딱 봤는데 여기 농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농원에 이제 나무라든지 식물도 많은데 새소리도 들립니다. 새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새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근데 여기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손님도 오시지만 그러니까 손님분들 여기서 뭐 이렇게 많이 뭐 구경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곳이구나. 차도 마시고 이런 다육이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것도 판매도 하고 판매도 하고요. 또 이런 거 이렇게 심어보기도 하고 저기 밖에 나가서 화단에 그 체험도 하세요. 그 학생들은 또 와서 텃밭 체험도 하고 꽃밭 체험도 하고 있어요. 오, 바깥에서 꽃밭 체험도 하고. 여기에 지금 식물이 총 몇 종류가 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다 정확하게는 187종 뭐 이렇게는 모르죠 사실은. 이 다육이만 해도 막 진짜 엄청 많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100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이게. 우리가 그 하트 고스톱 거기 그림 있는 그 식물들도 몇 종류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강 그래도 한 몇 종류 됩니까? 종류 되고요. 100개요 정도. 그리고 100개 야생화도 많고요. 야생화도
꽤 많고 또 농작물도 많고. 네. 네. 또 100여 종의 식물들이 있고. 네. 그런데 뭐 열대 식물도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처럼 그 원실 네. 효과도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좀 보는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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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십니까? 네, 자연과 네. 그 자연광도 있고, 네. 그 습도 네. 그리고 그 또 그 온도 조절이며 네. 뭐 이런 것들을 아.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광을 통해서 네. 원실의 그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네. 가지 것들을 어떤 인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연 안에서 네.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렇죠.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네, 네. 그런 곳이군요, 여기가. 네. 네, 스스로 올라갈 수 있게끔, 자라갈 수 있게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옆에 분은 계속 일만 하시는데 로봇입니까? AI는 아니죠. 네, 아니죠. 너무, 네, 너무 좀. 네, 보이면 안 되신대요. 아, 그래요? 절대 뒷모습만. 뒷모습만. 아, 뒷모습만. 네. 뒷모습이 자신감이 네. 있으시니. 죄송한데 본인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 안 보여줘도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얼굴 안 보여줘도 되는데.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일단. 음료 담당하시는. 아, 근데 이제 음료도 담당하시지만 네. 이제 한 번씩 나오셔서. 잡일도 하고. 같이 이제 식물도 네. 같이 이제 가꾸시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네. 식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좀 많은 것도 좀 체험하고 싶거든요. 네. 실내에서 제가 좀 체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육이 화분에 네. 옮겨 심기. 네. 그리고 토끼 밥 주기. 아, 토끼 밥 주기. 네, 네. 새 모이 주기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화단에 물 주기도 하고 오. 그리고 실내 화단에 흙이 많아요. 네. 거기에 이런 모종 꽃도 이렇게 심어보기 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네. 수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일일 좀 직원으로 네. 제가 좀 보수는 없지만 네. 네. 뭐 보수고 뭐 공사도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보수는 없지만 아무튼 네. 제가 뭐 열심히 한번 걸음 좀 날르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걸음 날르면 되죠. 네, 네. 걸음 날르면 되고 하니까 오늘 좀 원 없이 저를 좀, 네. 네. 좀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용하면 좀 그렇고 저를 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좀 이동해 볼까요? 네네네 네. 네. 아시죠? 네. 네. 오늘은 제가 이 농장의 일일 일꾼으로 나섰는데요. 생명을 가진 식물을 가꾸는 일에는 무엇보다 사랑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물 심기부터 물 주기, 식물과 함께하는 귀여운 동물들의 먹이 챙기기까지 야 이거 뭐 해야 할 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이 토끼가 네. 지금 너무 밥을 잘 먹는데 얘는 지금 얘는 계속 먹어야 돼요. 얘는 이렇게 계속 먹어야 돼요? 네. 이렇게 건초를 네. 항상 이렇게 줘야 돼요. 아니 왜 얘는 계속 먹을까? 얘 종이 원래가 아, 네. 좀 이렇게 많이 먹는 애래요. 아 그래요? 네. 신선한 물하고 뭐 이런 건초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해놨어요. 아, 저쪽에. 이렇게? 네. 야 이거 어린 친구들 오면은 뭐 엄청 좋아하죠. 난리 나겠네요. 네. 이 친구 계속 먹겠네. 네. 네. 어느 때는 너무 많이 먹어서 얘가 그렇죠? 막 지쳐 있어요. 야, 어머, 야, 어 성깔이 있네. 그리고 이 토끼가 여기가 네. 이제 실내 온도라든지 이런 게 또 네, 굉장히 또 여기 네. 편차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동물들이 또 자라기에도 굉장히 네. 좋은 또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렇게 온도계 매달아놓고 네. 습도하고 온도를 체크하면서 네. 이렇게 그 난방을 조절하고 온도랑 네. 습도랑 조절을 네. 하면서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자라지. 네. 야, 아무튼 토끼는 마지막 차. 귀여운 토끼의 건초 주기를 마치고 이 다른 동물들의 먹이도 챙겨주었는데요. 이곳은요, 이 사계절 푸른 식물들을 보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여운 동물들의 먹이도 줄 수 있어서 이거 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요. 예. 자, 저희가 이 실내에서 네. 저희가 또 이게 또 이 화초를 위해서 이 식물을 위해서 또 제가 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화초들이 네. 좀 통풍이라든가 예, 또 건강한 잎을 건강한 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이제 가재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맞아. 가재치기를 자주 해줘야 돼요. 네, 우리 사람도 그 미용실에서 이 수술시잖아요. 네. 수술 쳐줘야 이게 좀 이게 통풍이 잘 됩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화초들도 이 가재치기를 잘 해줘야. 그렇죠. 잘 자라고 건강하고. 건강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재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가위 좀 준비해 주세요. 네, 가위 가져올게요. 네, 가위. 가위 봐서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나무로 가재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가재치기를 할 때는 어떤 게 좀 중요합니까? 가지는 이제 좀 애들이 크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가지가 많으면 좀 가지들이 가늘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쳐줌으로써 좀 가지들이 튼튼하고 또 그 건강한 이파리들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가지가 많은 곳을 좀 쳐주시면 돼요. 네. 아래쪽부터 좀 시작해서 올라오고.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자라는 친구들을 좀 잘라줘야 위로 올라갑니까? 네, 그렇죠. 또 옆으로 자라면 예쁜 또 화초가 있고 또 위로 자라면 예쁜 화초가 있거든요. 근데 위로 자라게 하려면은 옆에 있는 가지들을 쳐주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자꾸 애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위에를 쳐주면 돼요. 아, 위에를 쳐주면 위를 쳐주고 그래서 얘도 만약에 옆으로 너무 간다 그러면 이런 데를 이렇게 가지를 딱 쳐주면은 이렇게 쳐주면은 옆으로 안 가겠죠.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이런 친구들 좀 잘라주면 위로 올라갑니까? 네. 그 자를 때는 이렇게 이런 데를 쳐주면 돼요. 아, 네. 이런 데를 이렇게. 네. 이게 자주 해봐야 이것도 좀 보이겠네요. 그쵸.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겠어요? 네네. 처음 하셨을 때 잘 안 보였죠?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죠? 네. 아무것도 안 남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자르다 보면은 계속 자를 것 같아. 네. 이것도 잘라야 될까 저것도 잘라야 될까. 지금 저도 사실 안 보여요. 뭘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얘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같이 뭘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 네. 좀 이 대선배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이 가지치기에 도전해봤는데요. 야 이거 뭐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 다음 도전은요 이 모종 심기를 해봤습니다. 이 사계절 푸른 식물을 보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모종들을 시계에 맞춰 적절히 심어줘야 하는데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심는 게 모종 심기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식물의 물주기. 예, 이 식물의 이 종에 따라서 물을 주는 시기와 양도 달라서 각각의 식물에 따라 물을 줬는데요. 생명을 가진 식물을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대로 배우고 느꼈습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분 모시려고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드디어 연락이 됐고 이제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리도에서 한학의 해수욕장, 한학의 협정 안에서 한학의 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섭이라고 합니다.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아 굉장히 좀 모시기 힘들었고 모시기 힘든 이유가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제가 원래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친환경적인 또 일을 하시고 또 환경을 그대로 살려서 또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또 우리 또 환경이 답이다 프로그램 또 제작진들 볼 때 굉장히 또 높이 사고 또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가 무의도 아닙니까? 네. 무의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무의도에 그 어떻게 보면 여기서 꽤 오래 계셨고. 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그러니까요. 아, 태어나서 네. 여기서 쭉 오래 또 자라셨고 네, 네. 무의도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들었는데 여기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또 전설도 있더라고요. 그 셋째인가요? 둘째 공주인가요? 셋째인가요? 아무튼 셋째 공주와 호랑이라는 맞아요. 예, 예. 셋째 공주, 둘째 공주가 아니었군요. 예, 셋째 공주예요. 그 이야기, 셋째 공주와 그 호랑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아주 옛날 오래된 전설적인 이야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옛날에 이제 호랑이를 사람들이 무서워했잖아요. 호랑이가 뭐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그 전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도 이제 아주 무서운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그 호랑이한테 그 잡혀먹는 어떤 그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계속 겪어왔죠. 호랑이한테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그 호랑이가 내려오는 그 날이었던 거죠. 날이었는데 한악의 해수욕장 그 바닷가 백사장에서 그 셋째 공주가 와서 그 이제 춤을 추었던 거예요. 그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고 밤에서 이제 그 이제 사람을 해치는 거 어떤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자기가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호랑이가 그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는 그런 게 이제 사라졌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설로 해서 이게 아직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여기 무이 아트 센터라는 그 저 여기 고향 선배님께서 운영하는 그런 그 아트 제가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23년 동안 그 이제 그거를 기리는 그 축제. 그거를 이제 연극이라든가 뭐 춤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23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 아직까지 유지해왔고 얼마 전에도 지난주 일요일인가 일요일 날 했어요. 그 모든 게 이 셋째 공주와 호랑이 네, 그 전설에 네. 입각해서 네, 그 기념하기 위한 행사죠. 그래서 이제 그걸 기리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도 좀 많이 있군요. 무의도에서. 네,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도는 네. 이제 그 행정구역사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예, 네. 소속되어 있고 이 서해안 요 가까운 수도권의 섬들이 여러 개 있죠. 영종도 있고 뭐 용유도 있고 대부도, 여흥도 네. 뭐 이렇게 강화도 있는데 그 다른 섬들은 영종도나 용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이 생기면서 이제 산이 다 없어졌고요. 대부도도 옛날부터 평야지대예요. 산이 없어요. 근데 무의도는 이제 호령곡산, 국사봉, 산이 우뚝 서 있어가지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자연 경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 그 근방의 섬들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지 않나. 맞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셋째 공주와 호랑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그에 관련된 뭐 공연이라든지 또 축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네. 하지만 이곳이 또 이렇게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또 날씨가 있는 후에는 늘 여기가 또 이렇게 쓰레기로 뭔가 이렇게 밀려온다면서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비랑 바람이 불면 이렇게 몰려올까요? 이게 서해안은 가장 큰 쓰레기의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한강물인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장마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폭우가 엄청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럴 때는 한강에서 유입되는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쓰레기들이 같이 이제 서해안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제 앞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는 백사장에 쓰레기가 쫙 깔려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 사람을 투여해서 수거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또 마을 주민들이 또 선수 나서서 또 이렇게 같이 공동작업으로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네.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 보면은 다 육지에서 많이 유입되는 쓰레기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도 그 쓰레기가 좀 많이 와가지고. 예, 네, 장마철이었습니다. 많이 왔어요. 치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또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쓰레기가 이렇게 해변가에 많이 오면은 아니, 이거 인천 시민분들이 너무 많이 버렸다. 뭐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몰려온 것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그 서울 시민분, 모든 분들이 좀 바닷가에서 또 이제 쓰레기를 좀 투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쪽 이 무의도의 터줏대감으로서 네. 무의도가 또 이 환경을 또 지키야지만 네. 환경도 지켜야지 무의도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 무의도 네. 어떻게 좀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좀 왔다 가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바램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렇죠. 요즘들은 이제 시민분들께서 많이 시민의식이 높아졌고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돼서 본인이 먹은 쓰레기라든가 본인이 저기 사용한 쓰레기는 다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또 개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떠한 이제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종량제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 그 부분 거기다 막 투여를 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이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놓고 가시면은요 여기에 까마귀들이 많아요. 까마귀들이 많으면 그 까마귀들이 그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네. 그 안에 쓰레기를 다 헤쳐놔요. 그러면은 요만했던 쓰레기들이 그냥 다 넓어지 아주 지저분하게 넓어지는 거죠. 그 까마귀들이
자고 나면은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청소하려면은 그냥 막 많이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본인이 그 드신 쓰레기들은 모두 수거해 갔으면은 감사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이도우라는 섬이 되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되게 자연 환경이 살아있고 되게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이 무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써서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아름다운 이런 거를 지켜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참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 좀 많이 좀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아, 저희가 사실은 오늘 또 죽깅하기 위해서 그런 쓰레기들 저희가 좀 예, 죽고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죽깅하기 위해서 이게 집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예. 대표님 거, 제 거. 예. 예. 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날씨가 네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제가 계속 밖에서 비가 그치면 하겠다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아쉽게도 이게 좀 아쉽게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죽기는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대표님과 함께 또 환경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표정도 이렇게 밝아지시네요. 네, 선물을 또 앞에 또 아 이렇게 또 잇몸을 보이면서까지 웃는 걸 제가 처음 봤는데 예,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뭔지 열어보시죠. 아 제가 또 하... 없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10초 안에 못 열면 예, 가질 수가 없습니다. 10, 9, 8, 아, 7, 6, 5, 4, 3, 2, 1 이게 안 열려 이게 못 가지시네요. 그래요? 예, 찢었네요. 예. 얼마나 다급했으면 안 찢었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열지? 하면서, 이거 좀 열어주시죠? 이랬는데, 다급해가지고 막, 찢어버리네요. 참나. 아, 알겠습니다. 이게요, 대표님, 이거. 아, 고민을 하셨어요. 아유, 참, 서운합니다. 이렇게 열면 되는데, 이걸 굳이 찢어가지고. 예, 네, 5, 4, 4. 아, 네. 이게 야, 저희가 이게 제로 뭐? 웨이스트 샵에서, 친환경 소재로 만든 아, 용품입니다. 예. 이게 이제 수세미예요. 수세미네요. 예, 예. 수세미고 이거는 대나무로 만든 이거 칫솔. 아 칫솔이에요? 예, 칫솔이에요. 네, 칫솔이고 아 이 안에. 네, 이 안에 칫솔이고 이제 여러 가지 용품들을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아, 친환경. 네, 친환경 제품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좀 네 예, 좋네요. 좋아요? 네. 아까 처음에 잇몸 그을 정도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네,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이거 좀 네. 클로즈업 해주세요. 이게 아마 우리 대표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네, 이만큼 다급했다. 네, 갖고 싶었다. 네, 찢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보고 또 환경을 또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좀 함께 해봤는데 오늘 소감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뭐 기분 좋고요.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무이도를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던 계기를 가졌다는 게 네. 뭐 되게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감사해요. 네, 저희도 대표님 어렵게 모셨지만 이렇게 또 흔쾌히 또 방송에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영광 고생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찢었어요? 아 좋았습니다. 네, 방송을 찢었고, 네, 찢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과 제가 환경이 답이다 한번 외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이 답이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비가 그치면 어떻게든 예, 죽깅을 하고 또 이 무이도에서 뭔가를 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비가 예,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중부지방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예, 죽깅이라든지 또 환경을 또 살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가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한 점 또 저희가 또 활동하지 못한 점 정말 아쉽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인천 시민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지구를 사랑하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들이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모아진다면 지구가 다시 살아나는 네, 그런 날이 또 다가와
가까워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 개그맨 정현수는 여기서 물러나겠지만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